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일의 플로리안, 스페인의 장코치. 네, 이렇게. 플로리안이 아니잖아요. 눈산의 추맨. 아니다. 나 이름 잘못 말한 줄 알았어. 침해국자야. 네. 아시겠어요? 이제 경기가 시작됐어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심 여러분 조심해야 될 테일러입니다. 앉았어요. 앉았어요. 안돼 맞아. 아. 바로 3자 나왔죠. 모라타 등 주고 받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아, 얼마나 강력하게 나갈 건지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와우. 오우 이거 고치겠네. 와 이거 너무 큰데? 중돌이? 사실 중돌이 엄청났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카드 안 주고. 이거는 카드 나와야 하는 상황이긴 그렇죠? 했는데 맞아요. 테일러 저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 인정할게요. 이게 카드 출만 합니다. 야말 오우. 아니 근데 저 야말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메이저 대회에서 프리킥 차고. 아니 뭔 인생이야 제 인생은? 여러분 제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유로 8강전에서 독일 상대로 지금 그쵸. 왼발 프리킥 차고 지금 제 인생은 무슨 인생이야 도대체? 와 미쳤다! 너 말하자! 왔다! 아! 좋다. 좋아. 자 지금 슈팅 개수가 거의 한 4-1? 5-1 정도 되지 않나요? 유효 슈팅이 중요해요. 이거 딱 필승 패턴이었죠. 1차전 딱 크로아티아랑 했을 때도 야만한테 두 명 가면 파비앙 중앙에 수적국이 나옵니다. 근데 슈팅은 더럽게 못하잖아요. 아니 보세요 이제 계속 보면 보고 있어요. 안 풀려요 지금. 어 근데 독일이 경기 흐름은 살짝 흐름을 좀 갖고 왔어. 예 네. 좋아요. 열어두고 자 이제 잘 판단해야 돼. 올려주고 왔다. 하베르츠였지? 네. 그렇죠. 제가 해설 데뷔를 분데스리가 데뷔로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와 존다. 프라이부크 경기 중계 많이 했어요. 라이프지랑. 그럼 독일 응원 해야지. 근데 진짜 그 영국 이 잉글랜드 경기 보였을 때 시청자 수가 거의 두 배잖아요. 왜 이런 재미없는 경기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 같아요? 3만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3만 2천. 다 단락하고 싶은 거 그거 보고 싶었죠. 예, 달라가는 거 보고 싶었죠. 이해해요. 오, 무샬라! 아, 로드리 구두 경고 받았습니다. 아, 근데 무샬라는 이게... 자, 지금 벌써 40분이 지나갔어요? 아, 근데 와. 진짜 이게 긴장감이... 시간 빨리 간다. 그게 언제 터치일지 몰라요. 약간 진짜. 몸에 힘들어가면서 보게 돼가지고... 자, 파비앙도 던지지 가져가죠. 레프트 백으로 파비앙이 나옵니다. 코코리아 위로 올리고, 니코가 이제 파비앙처럼 메타가 되고 가고요. 아니 근데 스페인 플레이 말고 독일 플레이도 한번 잘 분석해 주세요. 아 독일도 코치님. 저 독일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비율이 안 맞아요. 무슨 비율이 안 맞아요. 아 근데 플로리앙 있잖아요. 비율이 안 맞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외국 양반이잖아요. 저 독일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전반 끝. 와 근데 진짜 클래스. 와 이거는 근데 진짜 결승전이어도 이상할 게 없는 진짜. 수준의 경기죠 이건. 네. 이게 진짜 미리 보는 그 결승전이. 이거 진짜 미친 수준의 경기. 저희가 막 얘기했잖아요. 야 이거 결승에서부터 해야지 했는데 와 근데 이건 보니까 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네, 저도 이제 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아까는 17,000명이었는데 15,000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알바로! 오! 와우! 아, 야 돌아서 서 바로 때렸는데 떴다. 아 주특기 나왔습니다. 또 등지고. 와 상다 바로 노렸는데 야말. 야말 여기는 끝났어요. 오. 왔다. 오. 마모스. 마모스. 야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되는구나. 전형적인 루트 또 나왔죠. 야말이 받고 더블팀 한 다음에 두 명 그 사이로 횡패스. 추나골이 필요해요. 나가요. 마모스. 추나골이 그게 양팀 모두 골이 안 나와서 나갔는데 지금 골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여기 없어요. 여기 골 안 났잖아요. 스탯하고 필크룩이 들어옵니다. 네. 이러면 근데 이제 크로스 상황 때 좀 많이 부담스러워지죠. 필크룩에 카이까지 있으면은. 이제 이번 유로는 독일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독일 이 선수들이 끝까지 아마 늘러붙을 거예요. 당연하죠. 네. 야 스페인 세다. 독일도 세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이게 스페인 이게 독일 세는데 잠깐만 좀 지고 있는 팀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요. 스페인 처음에 나가요. 어? 가자! 가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나초랑 붙으면은 이게 미스매칭이라서 필크루크랑 붙으면은 아 근데 이게 몰라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코너킥이나 이런 거 특히 한번 이런 것 때 몰라요 지금. 밀러 있지, 필크루크 있지, 카이 있지. 잠깐. 그럼 이키가 아니야? 어우. 이게 측면에서 올라오면 안 되거든. 오 좋았어. 잔해졌어. 자 미틀슈텟. 미틀슈텟. 오 이거 빡세. 어! 이거 빡세. 미쳤다! 야! 야! 아 싫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어제 지났어? 진짜 지났어? 진짜? 어디? 진짜 지났어? 진짜 지났어? 진짜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야! 아 이게 측면에서 올라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다 미스매칭이어서. 아 온사이드야. 아 이러면 이제 모르죠. 솔직히 이제 진짜 플로리안 말대로 승부차기 갈 수도 있겠네. 아... 아 미쳤다. 역시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끝났어. 와 여러분 잘했어. 와 막판에 독일 대단하다. 이거 대단하다. 와 아 근데 이건 진짜 나중에도 기억될 명승부. 아 그러니까 아 기회다. 키가 다 미스매칭이에요 이거. 다 미스매칭. 얘도 해서 경합상원에서 강해. 오. 로드리랑 라포르트 정도 빼면 다 미스매칭이에요 진짜. 아. 지금 이 경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방 한 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 아. 아. 때리고! 와! 와 진짜 빡빡한 경기다. 둘 다 한 번씩 딱 비슷하게 가네. 후반 바로 들어갑니다. 올려주고 와 이거 내주고 핸드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VAR. 네. 아 이게 다시 봐야지. VAR 할 것 같은데. 지나갔어. 손을 좀 내렸다고 네. 판단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이거는. 독일 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들 누르시지.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가 슈팅 내렸는데 다른 팀이 저렇게 했다고 봐. 우리 난리 났지 지금. 저기 왜 PK가 아니냐 맞냐 이렇게 난리 나는 상황이고. 형님 네. 왜 난리 안 줘요? 아. 우리는 같은 친구 아니었어요? 아니. 네. 입장 좀 바꿔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 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있어 가운데? 오, 가운데 있지. 많아. 그리고 증명도 열려 있고. 오우 쉣. 경기를 끝냅니다! 독일! 비상도 아니에요! 비상도 아니야! 피케메리노! 유로 2024 개최국 독일! 여기서 떨어집니다! 바보스! 와... 와 올모가 결국하네 결국. 와... 와! 와... 끝났어. 나 후타크 안 할래. 그냥 집에 가고 싶어. Vamos, España. 좋은 경기였어요.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좋은 경기였습니다. 플로리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대회 이제 끝이 났는데 독일. 네. 우리도 껄띠 막 때리고 우리도 좋은 기회가 많았다고. 그리고 이게 팔에다가 맞았다는 거는 진행시키는 게 말이 돼? 물론 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왜냐하면 나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만 어?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이었으면 난 잊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했죠 완전 이해하죠. 아 똑같죠. 네 똑같죠. 내가 봤을 때 그냥 아, 이게 너무 약간 이해해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 VAR 할 것 같다고. 진짜 5-5. 아 근데 경기가 5-5 싸움이긴 했어. 그리고 네. 오히려 독일의 어떤 그 파워풀한 그 축구가 스페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야 이거 마지막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렇죠. 아니 저도 솔직히 이거 그냥 승부차기 가겠다 싶었어요. 뭐 이기든 지든 이거. 한 방 딱 왔는데 그거를 누구야? 메리노. 와. 미켈 메리노. 근데 이게 진짜 와 이제 레전드
헤더골이었어요. 메리노 그 폼 봐요. 헤더하는 거. 그 진짜 그 스페인의 온 그 국민의 의지가 담긴 헤더였어요. 그거는 그 폼을 보면 모라타 아니고 얘가 이제 애국자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올모가 1골 1도움입니다. 아, 올모 너무 싫어해. 진짜 지난 시즌부터 슈퍼컵 때부터 얘가 해트릭 넣는 게 아, 또 기억에 남고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이 경기가 참 예상할 수 힘들었거든요. 페드리가 부상당했고 올모가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올모가 한 골 하나의 도움을 해주면서 경기를 이끌었었고, 아 진짜 이 독일이 이제 비르츠가 후반에 필크루크나 뭐 비르츠 이런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빨리 바꾸려고 했는데 그 효과를 좀 봤어요. 네, 제대로 봤죠. 네. 비르츠는 또 들어가서 바로 득점도 했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요. 이 경기를 그냥 끝났다고 치더라도 스페인이 올라갔잖아요. 스페인이 다음 경기 이제 어떤 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4강 전에 못 나오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까르발 못 나오고, 페드리도 부상이니까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네. 르노르망도 못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테일러 주심 때문에 옐로 카드가 많이 나왔다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경기 초반부터 좀 거칠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 초반부터 카드를 좀 아끼면서 옐로 카드 나올 만한 상황에서 옐로 카드를 안 줌으로써 좀 과열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양팀 8장씩 16장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신용불량자거든요. 카드를 이 정도로 받았으면. 와. 아니 나는 그냥 냅둬. 와. 잠이 없어 이 사람이. 엄청 거칠었다. 와. 예. 아니 도니 거선한테 마지막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프로레한테 얘기해줘야죠. 사랑해요. 좋았어요. 그동안. 함께해야 하는 시간이 진짜 좋았어요. 계속 해줬으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떠나는 게 맞아요. 사람들이 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아요. 요아킴 레프처럼 하면 안 돼요. 요아킴 레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가면서 제치자가 필요하잖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독일은 아마 월드컵에 나가더라도 스페인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새로운 황금 시대가 이제 아마 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도가 가장 좋은 팀은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독일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진짜 근데 누가 올라갔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근데 그래서 진짜 결승이 아니어서 너무 아쉬운 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플로리안 그 위로를 드리고, 워낙 재밌게 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뭐 스위스 경기나 다른 경기 때도 같이 초대해서 경기를 보는 어떤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울 것 같아요. 너무 좀 슬퍼해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면 축구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열심히 독일도 응원해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당연히 제 자리도 아마 만년이 되어 있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계속 플로리안하고는 볼 테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계속 유로나 또 다른 축구 이야기를 할 때 플로리안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 유바. 한여름의 축구 축제 유로 2024 TVN 스포츠.